여운이 남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숏버스 프로젝트는 26편의 단편 영화를 6개의 옴니버스로 구성을 해서 2021년 하반기 매달 한 편씩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는 단편 영화 개봉 프로젝트입니다. 7월 이별행, 8월 감상행을 시작으로 9월 말에 김요행으로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숏버스 김요행 중에서 영화 조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동진이라고 하고요. 제 옆에는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자리를 해주고 계십니다. Anything new is of interest to her, but it's only a matter of time until she gets bored again. 네, 영화 조안은 상영시간 약 8분가량의 단편으로서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 광화문 국제단편영화제 등을 통해서 선보인 후에 이번에 롯데시네마 단독 개봉을 통해서 관객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감독님과 배우님 그리고 먼저 유튜브나 네이버 TV 등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실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상 감독님께 마이크를. 아, 네. 네, 관객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한 감독 유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조안에서 조안 역을 맡은 배우 주인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조안에서 소개팅남 역을 맡은 김종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그냥 가볍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2019년에 이제 제작이 된 후에 영화제 여러 작품들, 여러 영화제를 통해서 만난 후에 정식 개봉으로는 거의 한 2년 만에 선보이게 된 것이잖아요. 좀 이제 영화제 같은 걸 통해서 처음 이제 공개를 했을 때랑 지금 이제 극장 개봉을 하기까지 좀 시간이 흘렀는데 좀 소감이 어떠신지 한 분씩 좀 자유롭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거 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선 제가 자주 가는 영화관에서 제 영화를 상영하는 거 보고 되게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같이 상영되는 다른 단편들도 많이 봤는데 네.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단편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것도 물론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가 저희가 처음 갔었던 영화제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제 그때 이후부터 벌써 2년 동안 2년 가까이 이제 정말 많은 관객분들과 만나 뵙고 좀 이번에 또 롯데시네마라는 저희가 자주 가던 영화관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영광스럽고 신기하기도 하네요. 네. 네. 주인영 배우께서도? 네, 조안은 제가 출연한 작품 중에 가장 극장에서 상영이 많이 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좀 부끄럽고 쑥스럽고 부족한 모습도 제 모습도 보이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좋은 영화들이랑 같이 보시면서 어떤 뭔가 깊고 진지한 생각을 갖기보다는 좀 한숨 놓기도 하고 좀 쉬어가기도 하고 어쨌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 영화제를 가게 된 게 조안 덕분이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영화제를 그냥 이렇게 인터넷으로만 접하고 직접 현장을 간 건 조안이 처음인데 그때에 되게 그 영화제의 분위기라던가 사람들의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게 느껴져서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좀 아쉬웠던 거는 이런 영화제가 아닌 좀 일반적으로 쉽게 우리가 단편들을 접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큰 극장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개봉을 하니까 되게 좀 기쁘기도 하고 앞으로 좀 더 이런 기회들이 많아져서
좋은 단편들이 대중들한테 좀 더 쉽게 노출이 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단편 영화는 극장에서 어떤 정식 개봉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장편에 비해서는 좀 흔치 않다 보니까 좀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기도 해서 먼저 좀 소감을 여쭤봤고요. This is Joanne. She's 168 centimeters tall, 52 kilograms. 네, 먼저 주인영 배우님부터 질문을 좀 하나씩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저랑 조안이 영화제나 이런 걸 통해서 가장 많이 관객분들을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2019년 조안 이후로 올해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도 단편을 이제 상영을 출연을 하셨었는데 다른 단편들 현장이나 어떤 제작 과정과 비교해서 조안은 좀 특별히 기억에 남으셨던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아니면 좀 다른 영화들을 준비하시고 연기할 때랑 조안은 좀 어떤 면에서 어떤 캐릭터를 소화하고 하는 데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거는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조아는 제가 단편 영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만난 작품이에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보다 더 뭐랄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생각이 없었고 좋은 의미에서는 굉장히 저로서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정수 감독님이 저를 오디션을 봐주셨는데 감독님도 첫 연출작이다 보니까 되게 많이 긴장을 하셨고 오디션을 볼 때 저도 긴장을 많이 했었고 근데 긴장을 한 두 사람이 만나서 근데 그 감정이 긴장감과 호감인 거예요. 굉장히 첫눈에 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그래서 촬영 현장도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뭐 디테일하게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고 좀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게 그런 현장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언급해 주신 그런 최근에 제가 찍었던 작품들이나 뭐 육상의 전설이나 1일 28의 타 같은 작품들은 사실 조안이랑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 감독님 모두 저에 대한 되게 호감도가 높으셨고 심지어 그분들은 먼저 연락을 주셔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제 일상이나 평소에 배우로서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저의 일상적인 모습들 자체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랑 작업을 하고 있구나 사랑을 진짜 많이 받고 있구나 라는 기분을 들게 한 작품들이에요. 조안을 포함해서 세 작품 모두 다. 네, 연기 단편을 시작하시고 나서 비교적 초기에 작업을 하시게 된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좀 더 각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감독님께 이제 오디션 말씀하셔서 다른 분들과 달리 좀 주인용 배우님께서 이제 좀 마음에 드셨다거나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일단 처음에 외모? 외관적으로도 네.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되게 매력 있으시고 제가 원했던 딱 그 매력적이고 속을 좀 알 수 없는 네. 이런 캐릭터를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디션 볼 때 오히려 제가 이제 뭐 해주세요 하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배우님이 저한테 역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작품에 대해. 그래서 아 진짜 관심이 좀 많으시고 또 준비해 오신 것도 보이고 해가지고 사실 그 자리에서 바로 아 이분이다 했는데 속으로는 이걸 꼭 눌러 담고 있다가 이제 나가시자마자 저랑 조연출도 있었거든요. 네. 둘이서 막 이분이다 이분이다 하면서 근데 우리 한 5분만 있다가 연락을 드리자 해가지고 나가시고 조금만 가신 다음에 그때 이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바로 movies, the usual stuff. It was as if he read her mind. 그러면 이제 김종민 배우님께 또 상대 역으로 맡으셨으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금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이제 내레이터의 마치 어떤 육체적인 대역 내지는 현신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을 만큼 너무 모든 면에서 이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설레겠다 상대 입장에서 너무 좋은 그러니까 훈훈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서 그런 와중에 한결과 조안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한계열의 어떤 감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잖아요. 좀 촬영하시면서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좀 어떤 감정이 드셨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사실 SNS를 통해서 상대에 대해 만약에 소개팅을 하더라도 네. 좀 미리 많이 알 수가 있잖아요. 검색을 조금만 해보면.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호감이 있는 상대라면 사실 그런 준비도 하고 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거리라던가 아니면 이런 거를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그 이렇게 장면과 이런 영화상에서는 그 친구가 조금 그렇게 매너 있게 나오진 않았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근데 처음부터 의도가 그랬다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 캐릭터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좀 잘 보이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조사를 해 나가고 이런 게 물론 이게 선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게 네. 너무 좀 드러나면은 상대가 좀 이렇게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네. 어느 정도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도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좀 나는 순수한 의도지만 상대한테 그게 조금 섬찟하게 다가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좀 자연스럽게 이제 작품에 등장하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소재로도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앱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진도 등록을 해야 된다든가 뭐 인적사항이나 어떤 뭐 취미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자체가 데이팅 앱 자체가 이 영화의 아주 모든 것을 담는 소재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대변해 주는 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것이 처음부터 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소재를 좀 떠올리셨었는지 혹은 기획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떠올리시고 했던 것이 좀 더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데이팅 앱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기획하고자 했던 거는 핸드폰을 이인화시켜서 그 핸드폰을 통해서 조안이란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화이다 보니까 스토리 요소가 조금 기승전결이 없다라는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소개팅을 넣었고요. 그리고 소개팅을 위해서 핸드폰이 조종한 소개팅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앱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소개팅을 넣고 싶었던 이유는 일단 하나는 조안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너무 핸드폰에 많이 나와 있다는 걸 깨닫는 그 포인트가 필요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핸드폰이 얼마나 조안을 조종을 하는지 핸드폰이 추천해준 앱으로 추천해준 남자랑 같이 소개팅을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 두 요소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팅 앱을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데이팅 앱이 아닌 걸로는 이만큼의 어떤 주제를 잘 드러내기 어려웠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해서 너무 말씀해 주신 게 좀 와닿는데 What did you just call me? She said. 네, 이어서 두 감독님께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 조안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저는 이제 유사한 소재나 장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작품들 예컨대 저의 경우에는 뭐 블랙미러라든가 아니면은 그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라든가 여러 레퍼런스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떠올리기도 했는데 이제 단편이었다 보니까 마치 장편화를 한다면 그런 영화들처럼 견주어 보기에도 전혀 손색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이 단편을 계기로 좀 장편화를 해보실 수 있게 된다면 좀 더 분량상의 차이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어떤 것들을 한번 담아보면 좋겠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을까요? 조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조안이 핸드폰에 의존한다 그리고 벗어날 수 없다까지만 이제 끝이 네. 났잖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후속편을 만들 수 있다면은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더 조안의 삶이 조종당하는지 조금 더 재미있게 흥미롭게 얘기를 펼쳐 나갈 것 같고요. 또 조안이 언젠가는 그거를 깨닫고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의존을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벗어나오는 그런 모습도 좀 보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또 나레이터인 핸드폰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점점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점점 더 벗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두 주인공의 충돌 같은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장편이면 좋을 것 네. 지상남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사실 조안 안 그래도 이전에 GV 할 때는 뭐 그럴 때 가끔 받아본 질문인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조안은 어떤 작품들은 단편일 때 힘이 강하고 어떤 작품은 장편일 때 힘이 강한 작품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조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형태 자체는 단편일 때큰 힘을 가지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장편화가 될수 있다면 사실은 처음에도 이제 같이 기획 단계에서도 얘기했던 게 핸드폰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들을 많이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이걸 이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모든 정보들,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접할 수 있지만 결국 이 안에 갇혀야 되는 더 넓은 자유로서의 통제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장편화가 된다면 지금 아까 정수가 얘기했듯이 데이팅 앱으로 통해서 그냥 단순히 따라왔다까지만 통제됐다까지만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그와 동시에 더큰 통제를 당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의 확장을 통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게 된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Don't do something you'll regret, Joanne. Listen to me, Joanne.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세심하게 들리다가 뒤로 갈수록 막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당신보다 당신을 더잘 안다. 막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다정하고 다감한 목소리로 이렇게 섬뜩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레이터의 목소리는 굉장히 일관된 톤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제 기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그렇지만 그런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모든 그런 대사의 의미를 둬야 하는 건 아니기도 하지만 좀 보고 나서 좀 와닿는 혹은 기억에 남는 포인트들도 몇개 있었는데 일단은 그냥 공통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에 대해서 막이 영화를 모든 걸 요약하는 한줄 대사 그런 거 아니어도 그냥 특히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으셨던 대사 이런 거 있으시면 하나씩 그냥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감독님께서. 뭐부터 생각 좀 하나. 저는 근데 제가 써가지고 제가 말하기 조금 민망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끝부분 엔딩 부분에 너는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게 제일 조금 이 영화를 소개를 해줄 수, 서머리를 할수 있는 한마디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을 더 드릴까요? 네. 아, 저는 여기서 조금 진중한 얘기 했으니까 네. 저는 사실은 관객들이 항상 거기서 빵 터지더라고요. 그 항상 자기 얘기는 잘 하지 않지만 그 5% 쿠폰 받으려고 할 때는 적는다. 거기서 다들 공감을 하시는지 빵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대사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프라이빗한 거를 중시한다고 하지만 10% 할인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그쵸. 이제 자기의 점이 있다는 얘기였나요? 맞아요. 자기의 있는 점. 네. 배우님께서 또 기억에 남으셨던 대사. 저는 마지막에 좀 되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great job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good job이라고 하나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보면서 하면서 이게 장면도 이렇게 충전하는 걸로 돼서 아직은 한결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못 벗어났구나. 약간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주변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전 대사보다도 저희 소개팅 할때 나눴던 대화들이 여운이 남더라고요. 사실 그게 나레이션 소리가 더 크게 이렇게 그렇죠. 편집이 돼서 저희가 대화를 나눈 장면들은 이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영화에 저희 진짜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약간만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뭐 음식 얘기 정말 소개팅 하는 것처럼 저희는 연기했으니까
정말 소개팅에서 만난 남녀처럼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게 뭐 평소에 뭐 드시냐, 뭐 어디 사시냐 그런 대화를 하는데 이게 연기지만서도 되게 설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감독님들이. 그래서 상황을 주고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액팅을 하는 것만 정해졌기 때문에 정말 자유로웠어요, 연기가. 그래서 정말 재밌었어요. 그래서 정윤 배우님이랑도 얘기할 때 정말 소개팅남 그 자체인 거예요. 그게 너무, 너무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위안받으려고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은 힐링의 시간을 제가 가졌거든요, 그날. 그래서 음식 얘기, 좋아하는 사람들 타입 얘기, 정말 소개팅에 나온 남녀가 나누는 흔한 얘기지만 연기인 것 같지 않았고 저희 둘은 진짜 뭔가 되게 호감을 살짝 갖고 있는 남녀가 되게 궁금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느낌의 그런 자유로운 대사들, 대사 아닌 대사들이 저는 기억에 남네요. 네. 네, 오히려 그 대화의 정보가 모두 관객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편하게 즐겁게 얘기 나누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지기도 하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 번씩 드리고 마쳐보려고 하는데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게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영화를 쇼퍼스 기묘행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 저희의 대화를 먼저 보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김재상 감독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 관객들이 어떤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일 수도 있고 혹은 그냥 극장을 찾아주신 분들한테 뭐 감사 인사일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핸드폰으로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는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또 요즘 또 부캐라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조한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조한 자체가 부캐이고 해서 조금 저도 이번에 김유행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조금 현 상황과 많이 다시 재조명해볼, 다시 재해석해볼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관객분들께서 재밌게 봐주시고 또 본인만의 경험에 따른 새로운 해석들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유정도 감독님? 저도 보시는 분마다 해석이 달라가지고 그거를 또 읽고 리뷰 보면서 찾아내는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 가지의 해석이 있다, 뭐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 안 해주시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그리고 성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 주시면 저도 오히려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뭐 소셜미디어가 나쁘다, 데이팅 앱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당신과 같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짧지만 기억에 많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인영 네. 배우님. 아마 제 생각에는 극장에서는 상영하는 마지막 상영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저희 영화 정말 재밌거든요. 짧지만. 그래서 재밌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김정은 배우님. 이게 처음에 놓치면 쭉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네. 이렇게 딱 집중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화면 전환도 좀 빠른 편이고 처음에는 그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 쇼퍼스 김유행 중에 영화 조안에 대해서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요. 쇼퍼스 프로젝트는 이번 달이죠. 10월 말 쇼퍼스 3특행으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이벤트나 굿즈 제공 같은 그런 기회들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후 이제 12월까지 쇼퍼스 감독행과 배우행도 순차적으로 매달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이니까요. 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